vai normale. Guardi bene davanti, così.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틱입니다. 웬 이탈리아 젊은 총각이 첫 화면에 비춰져서 놀라실 분이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6월 17일 저는 내일 한국 가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근데 오늘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탈리아 이 로마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엔네치치라고 하는 놀레조 콘두첸테라고 해서 이 벤츠 기사가 손님을 모시는 로마시 인정한 차량의 기사를 제가 불렀어요. 이 기사의 이름은 디에고입니다. 디에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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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불렀냐면 여러분 시간도 많지도 않지만은 또 효과적으로 이 비디오에 그 영상을 많이 담아가지고 제가 한국 가면 어차피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격리하는 동안에 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또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 또 이 로마 댁이 제가 본격적으로 로마를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로마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아주 깊숙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양이 한편에 들어가면은 또 이 영상 업로드 시키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오늘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일 중요한 장소부터 여러분에게 300회 구독자 300회 돌파 기념으로 거금을 써서 우리 디에고를 불렀습니다. 차량 앞에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잖아요. 놀레조 콘 콘두첸테라고 하는 요 로마를 상징하는 SPQR에 요 표식을 주면서 법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이 1900 정확하게 이 법이 시행된 것은 만들어진 것은 1992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 중심 곳곳에 상당히 많은 이 벤츠 차량 엔네치치라는 완장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저 앞에 보이시는 계단은 로마의 미켈란젤로의 계단, 바로 시청청사의 계단 가는 건축물로 오르기 위한 르네상스의 최고의 거장. 바로 그 옆에는 중세도 성당으로 향하는 계단. 아름드리 로마의 독특한 소나무 옆으로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이 네오 신고전주의라고 얘기하죠. 버스가 가졌어요. 신고전주의 네오 클라시코라고 하는 이 건축물은 바로 로마의 백부에 해당하는 가장 중심지에서 한쪽은 고대 로마를 보는 것이냐 한쪽은 르네상스 이후의 건축물을 보느냐 한 바퀴 돌겠습니다. 디리아마오의 지라레 이탈리아의 통일을 바로 맞이한 엠마뉴엘레 빅토리오 2세 국왕과 함께 이탈리아의 삼색기 바람에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은 곳곳에 만나는 것은 여러분 모두 복원입니다. 복원 발굴 끝이 없죠. 베네치아 광장. 이 베네치아 광장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이렇게 지랄이 하면서 만나는 이 양쪽에 두 개의 건축물이에요. 통일 이후 이탈리아의 독재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이 독재자라는 얘기는 함부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독재자냐 아니면은 현자였느냐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만나는 이 붉은 건축물은 당대 무솔리니의 정치 집권 당시에 머물렀었던 건축물이 되고요. 발코니에 보이시는 이 깃발은 바로 그가 전쟁 참전 선포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광장을
베네치아 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전면에 보시는 건너갈게요. 어느 건축물 이름 달리 광장의 이름 또한 달리 이 주변으로 펼쳐진 로마의 백곱에 해당하는 한쪽은 로마의 고대 유산 쪽으로 소나무길을 따라서 황제의 길을 향하면은 일부 지금 콜로세오의 외부 모습이 살짝 잘려나간 모습이 보이죠. 예. 아니면 이 건물을 왼쪽으로 꺾어서 바로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막 보이시는 전면의 건축물 쭉 늘비하게 돼 있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었던 코르소가입니다. 달림의 길이라고 알려드렸던 바로 그 시작의 왼쪽 편에 여러분 이탈리아 통일되기 전에 나폴레옹입니다. 이 건물을 일명 나폴레옹 궁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또 나폴레옹 상징인 독수리와 함께 그의 어머님이 이곳에서 머물른 것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죠. 나폴레옹 궁전 그리고 통일도 잠깐 아까 보셨던 무솔리니의 1차, 2차 세계대전에 바로 스토리가 남겨져 있는 예 무솔리니 궁전. 우리가 이곳 전체를 베네치아 궁전, 베네치아 광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은 6월 17일 오후 4시 막 넘었습니다. 현재 시간이에요. 시간 하루에 3번에 걸쳐서 저 앞에 보이시는 엠마뉴엘 빅토리오 2세 구강의 밑에 이 불은 영원하다라고 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는 바로 로마 군인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들이 다 모두가 엔네치치입니다. 엔네치치. 자, 제가 오늘 렌트한 우리 디에고 차, 디에고 모모이 차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갑시다. 자료 화면 보시죠. 자, 공사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공사 현장, 보건공사와 함께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공사에 이르렀었던 이곳은 마르첼로 극장이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 이름으로 Teatro di Marcello. 1926년부터 1940년 요 시대에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들의 땀과 결실이 이뤄낸 마치 콜로세오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반원의 로만 극장을 보고 계세요. 이 극장의 이름이 마르첼로라고 붙은 이유는 바로 시저의 사이에 해당하는 마르첼로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래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극장을 지을 때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마르첼로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은 2000년 동안 이 자리에 우뚝 서서 세월을 이겨낸 채 오늘날의 로마의 또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죠. 이 상부에는 극장 2층의 상부 위에는 바로 덧짓고 생활했었던 모습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 한번 네.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한번 스페인의 바로 이 메리다 보면서 로만 극장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죠. 반 달의 모습이 위로 올라가면서 관객석이 되고 가운데 요 반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중심지에는 바로 무대가 됐었던 상부로 위로 올라가면서 관객이 앉았었던 자리들과 함께 이 모습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들의 모습, 예, 박물관에서도 우리 메리다 박물관에서도 많이 보셨죠. 아반티 크리스토입니다. 아반티 예수 탄생 전 기원전 17년 기원전 17년의 모습과 그곳에서 발굴된 것들까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곳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시저, 율리어스 시저, 가이사르, 최사라라고 얘기한 그의 사이의 이름 마르첼로 극장이라고 불린답니다. 촬영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로마 전체, 예, 베네치아 바로 통일기념관의 건축물도 보이고요. 로마 전체가 여러분 오픈된 박물관이에요. 여러분 로마 대단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기원전 753년, 예, 기원전 8세기 4월 21일 약 두 달 전에 바로 로마의 탄생, 늑대가 엄마인 양 암늑대에 의해서 버려진 두 명의 아기 쌍둥이들이 로마에 흐르고 있는 역사와 함께 흐르고 있는 데베레강에 건져지면서 그들이 바로 그 시작한 것이 로마라고 하죠. 그래서 곳곳에 당연히 로마 시청사에는 늑제덫을 빨고 있는 로물로 레물로의 쌍둥이의 모습이 상징이죠. 그 이후 7개 언덕에서 로마는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언덕을 깜피돌리오, 지금 막 쓰레기차가 도착한 바로 저 성도가 명소입니다. 명소. 2800년의 역사가 시작된 곳,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곳 전체, 제가 있는 곳은 캄피돌리오 언덕이지만 건너편에 허어진 소나무가 보이는 곳은 또 아베, 여러분 이곳 전체가 도시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는 아주 독특한 도시예요. 고대 것을 밑바탕에 두고 중세, 정치냐 종교냐 이것에 의해서 다시 또 다른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죠. 궁전이 올라서기도 하지만 성당이 들어서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또 테마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이곳은 로마의 심장 중의 심장이에요. 현재도 로마 시장이 이 고대 국가 서류를 보관했었던 아치의 일부를 보시죠. 이 고대 건축물 위에 중세 건물이 들어선 거죠. 지금까지는 이 깜피돌리 언덕의 뒷모습을 여러분이 보신 거고요. 앞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죠. 자, 뒷부분을 남겨두고 이제 측면 쪽에서 우리가 이동을 하죠. 확연하게 고대의 투포라고 하는 독특한 화산의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고 응축된 돌들이라고 하는 이 투포라고 하는 석지를 이용해서 고대 로마인들이 상당히 많은 건축물을 사용했죠. 그 위에 바로 중세 건축물이 외관은 단장을 한 채 지금 앞에 나타났어요. 그 바로 옆에 역시 중세 또 탑이 올라가 있죠. 여기에 또 연결된 것이 이 왼쪽 건물과 연결된 다리입니다. 이런 모습은 많이 보셨죠, 여러분. 성당과 연결된 베스코보, 주교의 바로 궁전으로 향하는 이런 다리들. 메리다에서도 한번 제가 똘레도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깜피돌리오 1번이라는 시청 청사 건물의 밑바탕을 두고 지금 깜피돌리오 옆에, 예, 측면과 뒷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향하다 보니까는요,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통일기념관의 뒷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나죠. 저 건물로 인해서 이 고대 것을 완전히 가려놓은 병풍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베네치아 광장의 통일기념관의 날개 달린 사도 전차의 천사의 등 뒤가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 댁은 복도 많아요. 여러분, 또 이탈리아인들이, 로마인들이 데모스트레이션이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실까봐 지금 현재 저 앞에는, 예, 데모 현장을 또 보고 계십니다. 가까이 가서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저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치슬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이 그 모임인데, 예. 바로 이곳에서 지금 바로 시청장이 내려오는 이 이탈리아 국기 로마기 빨간색과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왼쪽 맨 왼쪽에 별과 청색의 유로기 바로 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늑대와 함께 젖을 빠는 이 로물로 레몰로 바로 그 앞에 밑에 올라가는 이 장소가 시청장 로마 시청장이 오르는 곳이죠. 바로 그 앞에 지금 데모 현장의 모습을 데모 같지 않은 아주 평화로운 모습을 보시게 되는 거죠. 깃발은 알아서 바람에 나부끼고 그 외에는 모두가 불라불라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해가 없는 이 그늘진 건축물 바로 여기만 쫙 함께 앉았어요. 자, 그들에게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준 이 건축물은 박물관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무제이 카피톨리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저 건너편에 있는 건축물도 무제이 카피톨리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곳도 무제이 카피톨리니, 양쪽에 쌍둥이 건축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면에 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 뒷모습부터 보면서 왔죠. 이 앞모습입니다. 이 건축물을 배경으로 양쪽에 펼쳐져 있는 카피톨리니, 여러분 왼쪽에 지금 건축물 보세요. 자, 이번엔 다시 오른쪽 건축물, 역시 무제이 카피톨리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은 서로 마주하고 있답니다. 이 마주하는 그 사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검은 이 돌과 로마에 2000년 동안 채석하고 있는 트라베르티노라고 하는 이 하얀색의 대리석이 만나면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최고의 걸작을 만든 사람, 저 말탄 로마의 현자 중에 현자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및 단상까지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미켈란젤로 보나로티의 걸작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광장을 로마의 가장 중심지라고 표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원 가까이에 말뚝 하나를 박아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요겁니다. 요게 바로 미켈란젤로가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청동상 오리지널은 지금 여러분 소개했던 카피톨리니 무제오에 입장하면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복제품에 해당합니다. 로마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의 인물들, 그리고 중세를 거쳐서 최고의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에서 이곳 로마까지 걸작 끝없이 그의 머리와 온몸은 영원한 예술의 흔적들을 이 로마에다 남겼답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가 바라보는 곳은 바로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시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 계단 쪽을 향하고 있죠. 이 계단이 좀 전에 우리가 차로 이동하면서 보셨던 위와 아래가 이 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면 좁아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똑같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왼쪽과 오른쪽에 계단의 폭을 넓혔다는 미켈란젤로의 걸작 중에 걸작, 코르도 나타라고 부르는 계단이 되죠. 500년 이상의 흔적이 마모되고 당대에는 말이
오르고 내렸었던 길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하얀 대리석 트라베르토노의 이 돌이 미끈미끈해서 뇌진탕 걸리기 딱 좋을 정도의 아주 완벽한 미끄럼틀이 되어버렸어요. 그 밑으로 보천시에 비가 오면 예, 물을 배수를 또 도왔었던 이 공간까지 요철 예, 돌에다가 요철 처리를 해서 미끄럼을 방지했었죠. 당대에도 오리지널 그대로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여러분 알려드렸죠.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겠다고. 예, 하나하나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만은 예, 이거를 깊숙하게 들어가면 바로 이 깜피돌려 이 광장 안에서만도 여러분 이 수편의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예, 분량만큼 예, 자연스럽게 로마에 이렇게 차까지 제가 지금 빌렸잖아요. 여러분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다음 장소로 향하도록 하죠. 다음 장소로 향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한 가지를 안 보여드렸어요. 자, 이 광장 설계에 미켈란젤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를 시켰는지 깜피돌리오 언덕의 좌편은 손대기 전에 예, 그 위에 미켈란젤로가 손대고 난 다음에 계단까지 표현이 되어 있죠. 1569년 그리고 요 1569년 파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파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신 곳은 이탈리아 로마를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최고의 예술가의 훈이 담겨 있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건축물 설계까지도 완벽하게 완성시킨 그의 업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서 여기는 NH7이라고 해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씩씩하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제가 내려가야 됩니다. 이 산부가 너희의 로마댁이 로마에 입성했으니까는 제가 이제 시리즈로 뭐 로마 입성 1, 2, 3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내보낼 거예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시고 꾹꾹꾹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죠. 꾹꾹꾹 눌러주셔서 300명이 이제 방 넘어서 제가 이 여러분은 저에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렇게 힘내서 열심히 내일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꾹 누르세요. 꾹 누르십시오.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알람 설정 하셔서 어느 장소에 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이 로마댁이 툭툭 튀어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함께 즐겁게 봐주시고 예. 어찌됐든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디고 살루타 에 푸블리코 코레아니 아이고 아유, 일은 제가 했는데 자기가 아이고 하면 어떡해요. 예. 어찌됐든 꼭 오세요. 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는 저희들이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걸어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오늘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보신 거는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장소들이고 너무나 많아요. 천천히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예, 로마댁의 이야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충실하게 예. 오늘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깊숙하게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힘들어지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부드럽게 어느 정도 이 로마의 날씨 그 다음에 막 지금 이제 안전한 이 비앙코로 안전지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편안하게 영상 찍으면서 관광지의 모습, 관광지에 관광하는 분들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것도 보고요. 오늘은 여러분 로마댁 들어가고요. 또 우리 다음 장소 또 다른 이야기 예 기대하십시오. 그라치에 밀레. 그라치에. 감사합니다, 여러분.